자, 이제 거기에서 네. 그 단계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내 의도를 실어서 네. 반응하지 않겠다. 아. 네. 그러니까 내가 화나게 하는 대상이 저기 딱 있는 순간 확 올라오려고 그래요. 네네네. 그럴 때 내 의지를 가지고 어허. 스스로에게 말을 해. 반응하지 않겠다. 반응하지 않겠다. 반응, 세 번만 한 번. 반응하지 않겠다. 반응하지 않겠다. 반응하지 않겠다는 내 의지가 네네. 일어나는 순간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고 자제할 수 있는 힘이 더 커져요. 네네. 둘이 싸우는데. 이게 봐, 예를 들면 이렇게 나, 예를 들어서 나한테 화를 버럭해 보세요. 야, 뭐해 너? 반응하지 그렇죠, 그거예요. 어, 그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입으로 해도 돼요? 밖으로 해도 돼요? 아, 바꾸로. 그래요? 네. 앞으로? 알겠습니다. 나는 이제 좋은 거 생겼다. 나는 이제 그 작가가 뭐 물어보라 들어요. 어. 반응하지 그거는 정신 이상한 거예요. 그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아, 그래요? 안 해도 될 때 반응이 일어나서 불편을 느낄 때 반응하지 않겠다. 아,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를 딱 가지고 그렇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미움을 딱 일으키면 반응하지. 아, 내가 미워하거나 화를 내면 내 손에 일 거니까 반응하지. 오케이, 내 의지를 가지고 반응하지 않겠다. 반응하지 그러니까 않겠다. 자동차도 이렇게 타고 가다가 누가 확 끼어들잖아요. 네, 확 일어나죠. 화가 확 날 때. 그때 그 순간 반응하지 않겠다. 세 번만 노래. 반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다. 네, 그러고 나면은 아, 그래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그래 내가 너 오늘 봐준다. 이런 마음이 생길 그렇죠. 수 있어요. 나보다 식당에서 밥을 먼저 먹었다. 네. 내가 분명 일찍 왔는데도. 네. 근데 촥 쳐다보면서 반응하지 않겠다. 좀 이따 먹겠다. 네. 이런 거죠. 네. 그래도 이제 욱하고 올라오면 이거 하고 화. 더러. 이런 거지. 요거는 응급처치법이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고 효과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평소에 도구로 가지고 다니세요. 마음을 언제든지 활용하고 써먹고 주변에 가르쳐도 주고 여기 같이 활용도 하시고 일상생활 속에 언제나 쓸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너 아까 혼자서 빵을 먹는데 형이 썩 지나갔는데 나를 못 봤니? 봤어요. 왜 나한테 먹으라는 소리를 안 해? 너 왜 그래? 반응하지 않다. 바로 그리고 바로 이거. 바로. 아,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빵 예, 이러고 네. 이런 거지. 예능이니까. 빵. 녹화 끝나고 좀 보자. 네. 이제 이경규 씨와 더불어 또 여기 네네. 한혜진 씨, 또 김재동 씨, 우리 또 시청자분들 함께 우리 명상을 아 그래요? 힐링 명상을 네네. 한번 직접 해볼게요. 아 그래요? 네. 편하게 이렇게 의자에 기대세요. 네. 아 그래요? 편하게. 그리고 다리 뻗으셔도 상관없고 아, 그래? 가장 편안한 자세. 네. 네. 아 좋은데요? 네. 계속 눈을 감은 채 진행을 따라가시면 돼요. 아 그래요? 종소리가 들리면 이 소리가 들리는 지점부터 온전히 사라지는 지점까지 그 소리에 집중을 해보세요. 머리가 텅 비고 가볍다 생각하세요. 자, 이제 깊이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충분히 내쉬어주세요. 자, 그런 식으로 각자의 호흡에 맞추어서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 들이쉬고 내쉬면서 둘. 네, 당신은 이제 아주 편안해졌을 겁니다. 당신이 앉아있는 곳으로부터 10여 메타 정도 되는 거리에 당신이 평소에 좋아하는 거대한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나무 아래 어린 시절의 당신의 모습을 떠올리고 어린 당신이 그 나무 아래 앉아 있다 상상하십시오. 어린 날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까지 살아오면서 참으로 무수한 많은 일을 겪어온 자기 자신을 지그시 바라보세요. 살면서 만났던 사람 중에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 가운데
나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했었던 사람,